안녕하세요, 북니지입니다. 오늘은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코어 XY 챔버형 프린터 중 하나인 플라잉 베어 고스트 6, 일명 날곰 프린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뷰는 플라잉 베어로부터 제품을 협찬받아 진행하게 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뷰의 순서는 전체 스펙,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 총평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모델 이전 제품인 플라잉 베어 고스트 5가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날곰이라는 애칭이 붙은 것도 고스트 5 때문인데요. 그 인기 제품에 이어서 나온 제품 모델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히 이 프린터의 스펙과 가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동 방식입니다. 날곰 6는 코어 XY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더3 시리즈처럼 구조가 단순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프로사 타입이라고 하는 배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맨델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인기 모델인 사파이 플러스나 벤브레 프린터와 같이 코어 XY 구동 방식을 채택하는 프린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날곰6도 코어 XY인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로 외부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밀폐형 챔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PLA 출력은 오픈형이어도 큰 상관은 없지만 ABS 출력 등의 고온 재료 출력을 진행할 때는 외부의 냉기가 들어오면 수축으로 인하여서 출력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챔버형 구조라는 것이 엔더3 시리즈와 비교되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챔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냄새로부터 조금 차단될 수 있고요. 출력 소음이 조금 줄어든다는 면도 있겠습니다. 셋째로 날곰6의 최대 출력 사이즈는 프루사 MK3S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255x210x210. 그래서 프루사보다 X방향 길이가 5mm 정도가 깁니다. 가로 길이가 255mm나 되기 때문에 기존 220x220의 정사각형 모양의 프린터에서 출력하지 못하는 그런 가로가 긴 모델링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방향의 길이가 다소 낮은 것을 보완해 준다고 봅니다. 넷째로 프린터를 구입하여 어디다 놓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크기를 재보았습니다. 스펙상으로는 프린터 사이즈가 377x365x349mm로 되어 있지만 X축으로는 보빈 거치대 길이만큼 더 나오고 Y축은 전면으로 도우 손잡이와 후면으로 전원 플러그가 튀어나온 길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Z축으로 챔버 덮개 길이가 포함하게 되면 480x450x680mm를 확보해야 프린터를 놓을 수 있습니다. 상단 덮개가 높아서 그렇지만 가로 세로 사이즈는 비슷한 출력 볼륨을 가지고 있는 MK3S가 500x550인데 반해서 그보다 더 좁은 공간에 설치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째로 익스트루더가 직결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즐 바로 위에 익스트루더 모터가 장착되는 직결식은 TPU 같은 플렉서블 재질의 출력에서는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 무게가 더 나감으로 인해서 관성력 증가가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는데 날곰6는 무게가 가벼운 팬케이크 모터를 장착하고 있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관성력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어비가 1대 7.5인 익스트루드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모터임에도 압출력에는 딸리지 않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즘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저소음 모터 드라이버인 TMC-EEO 스텝 모터 드라이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와이파이 모듈을 탑재하고 있어서 원격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필라멘트 감지 센서라든지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화재 감지 장치가 있다는 점을 스펙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펙의 챔버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린터의 가격이 현재 세일을 하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259.21달러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환율 생각하면 약 34만원 정도인데요. 예산이 100만원 정도가 있다면 무조건 벤브레 프린터를 구입하라고 권해드리겠지만 제한된 예산 내에서 3D 프린터에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날곰6가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좋은 스펙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장점, 단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째로 이 제품은 준 완성형 제품입니다.
제가 언박싱 하면서 처음으로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기존에 그냥 카드보드 박스가 아니라 두께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튼튼한 포장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배송 중 찌그러지거나 틀어짐이 거의 없을 것 같았는데요. 제품을 꺼내고 익스트루더와 전면도 그리고 필라멘트 센서 딱 3개만 장착해 주니 바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PLA, PETG, ABS 등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라 재질에 대해 안착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처음에는 출력물이 베드에 완전 딱 붙어 있어서 떼어내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프린터와 함께 동봉되어 온 넓은 헤라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 아래쪽에 보온재도 부착이 되어 있는 세심함도 보이고 간이 온도 측정기를 사용해서 베드 전체적인 온도 편차를 확인해 보니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력 안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는 PLA, PETG, ABS 등 각 재료별 출력물의 품질도 아주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ABS로 출력한 이 출력물의 경우는 서포트를 잘못 받쳐서 팔이 날아간 것을 제외하고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깔끔하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기본 PLA 그리고 PETG 출력물도 상당히 잘 나와주었고요. 넷째로는 제가 처음 세팅을 할 때 배드레벨링을 해주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배드레벨링을 다시 잡아주지 않았는데도 레벨이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오토레벨링 센서가 없는 수동 레벨링이지만 이 정도로 안정적이면 오히려 수동 레벨링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섯째로 와이파이 모듈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큐라에 MKS 와이파이 플러그인만 설치해두면 원격으로 출력을 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SD카드를 넣고 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아마도 출력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많이 공감하시는 장점이라고 보실 겁니다. 그리고 MKS 와이파이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로 G코드를 생성하면 어떤 것을 출력하고 있는지를 LCD 디스플레이에 모델링의 미리 보기 화면을 보여준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여섯 번째, 전면 LCD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챔버 내부의 출력 상황을 보기에 좋았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베드가 고정식 유리 베드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물론 출력이 끝나고 베드 온도가 떨어지면 출력물을 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자석식 PEI 베드지 않습니까? 출력이 끝나자마자 스프링 각판을 휘면 바로 출력물이 탁 떨어지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유리 베드에 있는 격자 무늬가 돌출되어 있어서 출력물 바닥에 모양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닥면을 바깥 형상으로 쓰려고 하는 출력물에는 보기 싫은 결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점 두 번째는 동봉된 SD카드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겠지만 출력 시 계속 이상한 현상이 관찰되어 원인을 찾으려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한참을 했었습니다. 출력 중에 1, 2초씩 멈췄다가 출력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급기야 베이스 모드, 꽃병 모드로 출력 시에 이렇게 엉망으로 출력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G코드가 버퍼에 찼다가 하나씩 처리하면서 출력이 되는데 그 속도가 어느 부분에선가 떨어질 때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SD카드를 읽을 때 속도가 느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갖고 있던 다른 SD카드로 변경 후 동일한 G코드를 이용해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서 보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프린팅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기존 SD카드로 출력 시에 매 레이어마다 멈췄다가 출력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 출력 시간도 늘어나고 또 꽃병 모드 같은 곳에서는 이런 형편없는 출력물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불량이 있다면 반드시 SD카드를 교체해서 출력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단점 세 번째는 보드와 LCD 컨트롤 상의 간섭이 있습니다. 보드는 32비트 ARM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데 펌웨어의 문제인지 출력 중 LCD 메뉴를 터치하면 출력이 그 순간 멈칫멈칫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터치 LCD 작동이 출력 연산을 방해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멈칫멈칫한 그 출력 순간에는 반드시 그 위치에 흠이 나게 마련인데 MKS 저가형 보드와 LCD를 사용한 문제라고 여겨졌습니다. 단점 네 번째는요. LCD UI가 불편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뉴는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상단 왼쪽을 눌러야 하고 어떤 다른 메뉴는 하단 오른쪽에 아이콘을 눌러야지 뒤로 가기가 되는데 이런 일관성이 없는 UI가 불편했습니다. 단점 다섯 번째로는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는 많은 유저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PLA 출력 시 익스트루드 모터의 온도 상승률에 의해서 필라멘트의 말림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약 40분 정도 출력을 하던 중 팬케이크 익스트루더 모터의 온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60도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온도인데요. 챔버형이라서 온도가 갇혀있고 또 여름과 같이 더운 계절이라고 한다면 팬케이크 모터의 열이 익스트루더까지 전달되어서 PLA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말리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해드리는 것은 PLA 출력 시에는 상단 덮개나 전면 도어를 열어놓은 채 출력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스펙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기본 사양 자체가 이 가격에서는 참 보기 힘든 정도의 구성을 갖고 있어서 왜 사람들이 날곰날곰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기존의 날곰5에 비해 직결식 익스트루더 채택이나 듀얼 쿨링 덕트 등의 새로워진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와이파이 출력물 전송은 그리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50% 사이즈 베이비 그루트 출력 시 약 2분 정도 전송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도 SD카드를 빼러 가고 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서 확실히 편하긴 했습니다. 좀 특이하면서 재밌던 것 중에 하나는요, 중국 본사로부터 배송을 받았는데 박스 안에 들어있던 설명서가 러시아어여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도 그림을 보면서 언박싱하고 세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챔버형 프린터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예전에 제가 언박싱할 때보다 가격이 훨씬 더 낮아졌거든요. 더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으니 좋은 기회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플라잉베어 고스트 6, 날곰6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붕이지였습니다.